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터키에서 실종된 18살 김모 군이 호텔에서 사라진 날 승합차가 와서 김 군을 태우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군을 태운 승합차는 시리아 국경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터키 현지 경찰은 시리아 접경 지역 킬리스에서 실종된 18살 김모 군이 숙소 앞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터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호텔로 한국산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서자 마스크를 하고 가방을 맨 김 군이 곧바로 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이 실종되기 직전 터키에서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모습입니다. 김 군이 승합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납치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군이 미리 약속된 일행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후 김 군을 태운 승합차는 몇 분 뒤 킬리스 남쪽 시리아 국경선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 터키 경찰은 김 군을 태운 승합차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 시리아로 밀입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은 김 군이 머물렀던 호텔 인근 CCTV를 확보해 김 군이 탔던 승합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훈입니다.